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앞 시간에 우리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보 내용과 재무제표의 정보 내용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 순환 과정으로서요. 회계 순환 과정은 회계 처리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회계 순환 과정은요. 우리 실무에서는 회계 프로그램 하에서 이 순서대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회계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ERP 프로그램에 회계 모듈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의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순환 과정에서 보면은 회계 처리 절차는 첫 번째 글의식별. 이때 글의식별은요. 회계 처리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회계는요. 경제적 사건에 관한 내용만 회계 처리 대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까요? 삼성전자 공장이 예전에요. 창고에 물이 샌 적이 있어요. 그러면 창고에 물 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손해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회계처리 대상은 회계처리를 하는 담당자는요. 이것은 회계상 거래의 식별이다. 그 회계상 거래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뭐 합니까? 원인과 결과로 나누는 것을 분계한다 그래요.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은 거래의 식별, 그다음에 분계. 분계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고 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는요. 차변과 대변의 형태로 나누어서 처리하는 거죠. 분계하고 난 뒤에는 분계한 내용을 보고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총계정 원장의 전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면요.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거래의 식별, 분계, 총계정 원장의 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간 중에 거래의 식별, 분계, 총계정 원장 전개하고 난 뒤에는요. 이제 결산을 맞이하게 되죠. 결산 때는 회계 처리 마지막 날에는요. 수정 전 시산표 작성, 결산 정리 사항과 수정 분계 원장 정기, 수정 후 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포괄손익계산서 계정 마감,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 2월 시산표 작성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것이 뭐다? 회계 순환 과정. 제가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교환해 보시면 회계 순환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표 하나로 딱 정리되어 있죠. 이 순서대로 우리가 회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회계 순환 과정에서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한 부기라고 해요. 부기는 장부 정리하는 하나의 형태예요. 이 장부 정리된 내용을 예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까지가 재무제표까지 작성해서 전달까지가 회계거든요. 그러면 회계 순환 과정 회계 순환 과정은 다른 말로 뭐다? 회계 처리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회계 처리 절차다. 회계 처리 절차를 회계 순환 과정이라 그런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래요? 거래의 식별. 자, 이때 여러분들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때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다 하면 어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요. 계약서에 거래 내용에 사인하고 도장 꾹 찍는 것을 거래가 성립되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꼭 계약서 쓰자고 하거든요. 저 그 뭐다 쌍방 간에 합의된 내용을 양식에서 두 장 꾹 찍으면 뭐다 거래가 성립되었고요. 그 거래대로 뭐 합니까? 우리는 쌍방 간에 자기가 할 의무를 잘 이해하고 그것만 하면은 모든 게 조화롭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법적 효력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회계상에서는요. 쌍방 간에 만나서 도장 꼭 찍고 사인한다 하더라도 돈이 움직이면 회계상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요.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인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요소 앞에서 배웠죠?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고요. 그 다음 포괄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수익과 비용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으로서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한 것을 회계상 거래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닌 거 있잖아요. 화재라든지 도난을 당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분실을 했다. 이것이 화재, 도난, 분실이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닐지언정 화재, 도난, 분실. 자, 예를 들어 돈을 잊어버렸다.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회계상 거래네요. 그죠? 그 결과 손해봤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래 식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교환의 회계상 거래 내용으로서 이렇게 거래의 식별 내용을 상세하게 표현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에센스 회계 원리라 그래 가지고요. 경영과 회계 책 이름을 적어 줄게요. 에센스 회계 원리라고요. 경영과 회계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저자는 김경자 저예요. 이 책이 아주 쉽게 된 책이에요. 지금 현재 7판이 나올 건데요. 즉 1판부터 7판까지면요. 7,000부가 팔린 거예요. 아주 쉽게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된 책이니까 뭐 도서관에서 보시든지 안 그러면 이 책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제가 첨부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만 제가 왜 갑자기 책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회계 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현상이 회계 처리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래의 식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교환에 이런 걸 올렸어요. 회계상 거래인 것과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을 구분하시오 해서요. 1번 제1은행에서 현금 30만을 차입 요청하였다. 은행에 돈 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빌려줄지 안 줄지 모르거든요. 요청한 상태로만으로는 거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차입 요청을 했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증가하든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래처 미국 상사에 상품 50만 원을 주문하였다. 거래처 미국 상사에 상품을 주문했지만 그 주문했다는 것만으로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인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도 변화가 없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그럼 뭐다? 회계 처리할 내용이 아니다고 보는 거죠. 3번 취득원가 80만 원인 공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공장 건물 일부가 불타고 없어졌다는 거. 불타고 없어졌다는 것은 공장 건물이 불탔다는 것은 자산이 감소했죠. 그 결과 손해봤잖아요. 그죠? 회계상 거래죠. 그래서 공장 건물이 불탔다. 화재가 발생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계 처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먹어야 되는 거. 장부에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차입금. 차입금은 돈 빌리는 돈을 차입금이라 그래요. 차입금 50만 원에 대한 이자 7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돈 빌린 거 있고요. 빌린 데에 대한 이자 7천 원이 나갔어요. 현금이 나갔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했다 이는 거죠. 그럼 회계상 거래다 하는 거죠. 5번 원가 10만 원인 상품을 15만 원에 외상으로 팔았다. 10만 원짜리 원가 상품을 15만 원에 팔았어요. 팔았으니까 수익이 발생했죠. 그죠? 그리고 자산이 증가했죠. 그죠? 이렇게 뭐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변화는 있잖아요. 회계상 거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취득원가 50만 원인 건물을 사용하여 가치가 감소하였다. 가치 감소했다는 거, 자산이 감소한 거죠. 감가되었다 이 말이 있죠. 감가되었다. 이거는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 운송 중인 현금 20만 원을 분실하였다. 현금 20만 원이 분실했다는 것은
자산이 감소했다고 볼수 있어요. 회계상 그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8번. 월급 68만 원씩 주기로 하고 종업원을 채용하였다. 월급 주기로 하고 종업원 채용했는데 월급 준건 아니잖아요. 채용하기로 했지. 종업원이 한 달간 일했다. 이런 말도 없죠.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9번. 일본 상사로부터 컴퓨터 한 대에 200만 원을 기증받았다. 공짜로 선물 받았다 하면 그 뭐예요? 기증받아서 컴퓨터가 생겼잖아요. 자산이 증가했죠. 회계처리 해야 돼요. 회계상 그래 맞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급료 6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급료 68만 원을 저 직원급여 줬다는 거죠. 회계상 그러니까 장부에 기록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죠. 11번 지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 20평을 월세 9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서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상 거래는 이렇게 뭐 한다?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증가하든지 감소할 때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발생하면요.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이 동시에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셨냐면 재무상태표 공부했죠. 그죠?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이 있었어요. 이것이 자산은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차변이 더 많아요.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고요, 부채 자본의 자리는 대변이에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도요, 앞에서 배웠어요. 포괄손익계산서도 계정식으로 표현한다면요.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고요.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에요. 그죠? 이렇게 표현돼요. 자, 그러면, 자기 자리가 차변인 것은요. 자산과 비용은 자기 자리가 차변이에요. 그럼 자기 자리가 대변인 것은요. 부채, 자본, 수익은 자기 자리가, 원래 자리가 대변이에요. 그러면 자산은 어디에 있을 때, 차변에 있을 때 증가되는 요소고 힘이 난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이요.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이 사장님 자리에 가서 사장님이 안 계신다고 일을 앉아서 일하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고, 반대쪽에 있으면 감소라고 볼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회계에서는 왼쪽은 차변이라 그러고요. 오른쪽은 대변이라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이 공부 딱할 때부터 회계 어려워 도망가는데요. 회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꼭 알아야 되는데 불편하더라도 참는 게 우리 성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한다? 자산이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자, 자산 요소가 차변에 있으면 힘난다. 즉, 현금이 차변에 있으면 현금이 증가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자산이 대변에 있다. 자산이 감소했다. 현금이 만일 대변에 있다는 것은 돈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자산은 어디에 있을 때? 차변에 있을 때 증가. 자산이 위치가 대변에 갔다면 힘 빠져. 이거예요. 부채는 어디가 증가해요? 원래 자리가 대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대변에 부채 증가. 부채가 차변에 가 있다는 것은 힘 빠졌다. 남의 자리에 가 있어. 부채 감소. 자본이 어디에 있다? 대변에 있다. 힘 난다. 자본 증가. 자본이 차변에 있다. 기운 빠져. 자본 감소. 수익이 대변에 있다. 힘 난다. 수익 증가. 수익 증가를 수익 발생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 비용이 차변에 있다. 차변에 있으면 뭐다? 비용 발생.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모든 요소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원리를 우리 교환해 보시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1번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했어요. 자, 상품 10만 원 구입했어요. 그 결과 돈 10만 원이 나갔어요. 회계상 그래 맞죠? 자, 앞에 회계순환 한 표였어요. 회계순환 과정. 그래 식별되면 그거 보고 막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는 원인과 결과라 나누는데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런 거예요. 상품 얼마냐면 교환해 보시면요.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대요. 그러면 회계상 그래 맞죠? 상품 10만 원 회사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들어오면 거래가 식별되면 뭐 한다?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 붕괴할 때는요. 그러면 자, 이게 1번 대인데 뭐가 들어왔어요? 차변에 뭐가 들어왔어요?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 10만 원. 상품 10만 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뭐가 나갔어요? 현금이 나갔잖아요. 그죠? 대변에 뭐다? 현금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차변 대변 안 적어도요.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에요. 그러면 상품 10만 원은 뭐에 해당돼요? 상품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의 증가. 현금도 자산이죠. 현금이 대변에 있어요. 그거는 뭐다? 자산의 감소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거래가 식별되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야 되거든요. 차변과 대변으로 쪼개는 것을 붕괴라 그래요. 붕괴는요, 나눌 분자, 쪼갤 괘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요, 실무진들도 강의를 해보면 붕괴하다가 막 붕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참으셔야 돼.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뭐 한다? 상품 10만 원 들어왔다. 그 결과 돈 10만 원 없어졌네. 모든 회계 내용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상품 10만 원 들어왔다. 그 결과 돈 10만 원 없어졌다. 붕괴해놓고 보니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여기 자산의 증가죠. 대변의 자산의 감소, 어때요?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2번 내용을 볼까요? 상품 1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상품 15만 원을 뭘로?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그래 맞죠? 15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붕괴해볼까요? 2번. 뭐가 들어왔어요? 상품, 차변의 상품 15만 원 구입했다. 그 결과 돈은 못 줬다. 외상이다. 대변의 뭐다? 외상 매입금 얼마다?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품 15만 원은 뭐에 해당돼요? 자산의 증가에 해당되고요. 외상 매입금 15만 원은 뭐에 해당된다? 자산이 아니지. 외상 매입금은 뭐죠? 부채. 빚진 거잖아요. 그죠? 부채의 증가에 해당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상품 15만 원 들어왔다. 그 결과 15만 원 빚졌다 하는 거죠. 이 관계를 거래의 이중성으로 본다면 뭐예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감소,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럼 3번 볼까요? 3번 보시면 현금 60만 원을 출자하여 기업하다. 출자해서 기업했어요. 기업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얼마 들어왔어요? 차변의 현금 얼마? 60만 원. 처음 시작하는 돈을 자본금이라 그래요. 대변의 뭐다? 자본금 60만 원 되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60만 원은 뭐에 해당돼요? 자산의 증가가 되고요. 대변의 자본금은 뭐다? 자본의 증가가 되죠. 그죠? 자기 돈이, 회사 돈이 커졌단 말이죠. 그러면 거래의 이중성으로 볼때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 이렇게 되잖아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4번 되나요? 대여금 이자 15,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우리가요. 빌려주는 돈은 대여금이고요. 빌리는 돈은 차입금이라 그래요. 그러면 대여금 이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 얼마? 15,000원을 받았대. 그러면 이자 15,000원이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죠. 그죠?
15,000원으로 현금이 15,000원으로 붕괴해야 돼요.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붕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이거는 너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붕괴가 되더라도 하셔야 돼. 즉 뭐다?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차변에 현금 얼마? 15,000원 들어왔어. 이 돈이 무슨 돈이라고요? 이자 받은 돈이에요.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는 것을 이자 수익 15,000원. 우리 학생들은 뭐니까요? 이자 수익 안 하고 이자 수입, 수입 이자 막 창의력을 발휘하는데요. 빌린 돈의 이자는 이자 수익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차변에 현금 15,0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15,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5,000원은 뭐에 해당되죠? 자산의 증가에 해당되고요. 이자 수익 15,000원은 뭐다? 수익의 발생이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선을 그어볼까요? 차변의 자산의 증가 어디에 있어요? 차변에 있고요. 대변의 수익의 발생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교환에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가면 또 반대쪽으로 그래보면 이렇게 다 계산하면 16가지가 나올 거예요. 제가 우리 책에 보면 16가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거래가 식별되면 모든 거래를 뭐한다? 붕괴할 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움직인다. 이것을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 그럼 모든 거래 내용은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면요, 합계금이 딱 맞아떨어지겠죠? 차변 합계금액과 대변 합계금액이 똑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대차평균의 원리라 그러고요. 차변에 한번 기록하고 대변에 또 한번 기록하는 것을 복식부계의 원리. 뭐 말은 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차변에 한번 적고 대변에 한번 적는 이 복식부계의 원리를 만든 사람이요, 이탈리아에 있는 루카 파치올리라는 사람이요, 대수 기아비 비례총리남이라는 책에서 이 복식부계의 원리를 기장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탄생시켜 놓았을 때 이제 이것이 쭉 세월이 흘러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초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도요, 이 회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는데 꼭 그런 것만 있을 수 있겠니? 차변끼리, 대변끼리 뭐 이렇게 발생하는 거래가 있지 않겠냐고 했어요. 왜? 이탈리아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그런 뭐예요? 방대한 게 나왔던 걸 믿기 싫은 거죠. 그리고 뭐 한다? 미국이라는 위치에서 자존심도 상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의 신 괴테는요, 이 복식부기가 기업의 장부 기장법으로 너무 좋다고 칭송까지 하니까 뭐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죠. 근데 연구는 많이 했지만 차변 요소끼리, 대변 요소끼리 발생하는 거래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이와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에도요, 개성북이라고요, 예전에 그 복식부기의 원리로 기장을 했다는 설은 있지만 증거 자료가 없어요. 그 당시에 상인을 천시하는 풍토에서 양반들이 뭐 불태웠다는 설도 있고 한데요. 그 설이 있어요. 그렇지만 증거가 없으면 뭐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건데요. 제가 이런 많은 말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는요, 아무리 전산화 되어 있더라도요, 어떤 기업의 내용이 이 거래 기업의 거래 내용이 회계상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요. 회계상 거래 내용이 된다, 식별되면은요, 붕괴하는 것도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붕괴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다?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를 접하는 우리는요, 거래 식별과 붕괴는 꼭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내용으로 붕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해 보시면 붕괴해가지고 나눌 분자, 쪼갤개자 되어 있죠. 어떻게 나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기록한다는 거죠. 붕괴란
그래를 개정기입의 법칙에 따라서 개정과목과 금액을 확정한 후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즉 회계거래의 내용을 분해하여 어느 계정의 차변 또는 대변에 얼마의 금액이 기입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분계라고 한다. 개정기입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분계는 회계정보를 식별 측정하는 회계과정의 첫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분계다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분계는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는 것을 분계라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분계를 할 때요, 분계 법칙은요, 원칙은 자산이 차변에 있다 증가, 그죠? 자산이 대변에 있다 감소, 부채는 대변이 증가, 차변은 감소, 자본은 대변이 증가, 차변은 감소, 비용은 차변은 발생, 대변은 소멸, 수익은 대변은 발생, 차변은 소멸되어 있는데, 이거 뭐예요? 막 외우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뭐 외울 것은 좀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의 원래 자기 위치만 보면 되잖아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 수익의 개념을 볼때이 자리만 기억하면요, 자산과 비용은 차변이 있을 때는 증가, 발생되는 거고, 대변에는 뭐다? 감소되는 거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위치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분계한 내용은요, 분계는 우리가 분계한 내용을 모아놓은 장부를 분계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분계장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3월 1일 상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3월 1일 상품 50만 원을 팔았어요. 상품이 없어졌으니까 매출을 했다는 거죠. 그래 맞죠, 그죠? 팔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분계를 하셔야 돼요. 그럼 3월 1일 뭐가 들었다? 현금,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상품 50만 원, 또는 팔았기 때문에 매출 50만 원 하셔도 돼. 차변에 현금 50만 원, 대변에 매출 50만 원 했을 때이 분계 내용을 분계장 장부에 옮겨 놓는 거예요. 보면은 3월 1일하고 적용하네. 차변에 현금 해가지고 차변 금액에 50만 원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앞쪽에 여백 좀 띄우고 끝에 매출 해가지고 대변에 50만 원 하고요. 적용하네. 현금을 받고 상품을 매출하다. 간단하게 설명 붙이는 거 있죠. 이렇게 분계한 내용을 분계한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표를 분계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분계장을 그리고 할 필요는 없어요. 분계해서 컴퓨터 입력하면 분계장이 이렇게 장부가 출력이 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어요. 출력된 거 엮어서 장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제가 분계장을 작성하는 예를 설명을 해뒀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분계한 내용을 장부에 옮겨 적는데요. 장부를 우리가 옮겨 적는데 갑자기 우리 교환해 보면 원장 정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래가 식별되면 거래 식별된 거 보고 분계하는 것까지 했어요. 분계한 것을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을 원장정기. 자, 이거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했냐면은요, 회계순환과정 순서 외웠던 거 잊지 마십시오. 순서. 자, 회계순환 다시 가가지고 볼까요? 순서 뭐 있어? 첫 번째 거래 식별, 두 번째 분계, 세 번째 원장정기잖아요, 그죠? 자, 원장정기. 원장정기 하는데 갑자기 계정이 나와요. 자, 그러면 계정의 의미를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T자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현금이란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원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래 내용을 하나 제시하고 원장정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앞에 쓰는 거 3월 1일 현금 50만 원을 받고 상품을 팔았다 그랬죠?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3월 1일 차변에 뭐가 돼요? 현금 50만 원. 대변에는 뭐다? 매출 5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어요. 거래가 있어서. 항상 회계는요,
앞에 거 보고 그 다음 거 가는 거예요. 그래 보고, 그래 맞다 그러면 그래 보고 뭐 한다? 붕괴했어요. 그죠? 붕괴한 거 보고 원장을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현금이 하나 있고 또 현금이란 이름이 하나 있고 또 뭐예요? 매출이란 이름이 하나 있어요.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금이라고 하는 요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지금 우리 회사가 상품 50만 원 팔았다는 게 매출을 했다는 그건 하나예요. 그런데 계정이 현금 계정 하나 있고 매출 계정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현금 계정 하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매출 계정 하나 있잖아요. 그죠? 지금 50만 원 팔았다는 그것까지 계정이 두개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현금이란 그 이름은 계정 과목이고 계정 과목, 차변, 대변 합쳐서 이 하나를 현금 계정이라 그래. 계정을 account AC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출이란 계정 과목과 차변, 대변 합쳐서 이것을 뭐라 그런다? 매출 계정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금 계정, 매출 계정 다 합쳐서 이거 전체 우리 회사가 거래 규모가 크다면 계정이 많겠죠, 그죠? 그 계정을 다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총계정 원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도 그렇고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요,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참 요즘 애들은요, 참 줄이기도 잘 줄이고요. 그래서 자세히 듣지 않으면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회계를 강의하다 보면은요, 학생들이 시험지 밑에다가 뭐 안습 이래 적어놨대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안습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집 애한테 물어봤어요. 안습이 뭐니?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런 말을 썼냐고 하면서 데려서 보고 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니? 했더래. 너무 시험 문제 어려워가지고 안구에 습기가 찼다는 거예요. 눈물 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풀었으면 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참 요즘 줄이는 거 좋아하는데 회계도 따라 줄였어. 뭐라고 줄였다? 총계장이라는 이름을 생략하고 뭐라고? 원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원장 정기는 뭐다? 계정들이 총 모여있는 장부를 다 합쳐서 뭐라고? 원장 장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원장 정기하는 거한 번만 연습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게요. 자, 원장 정기해 보겠습니다. 현금 50만 원 받고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금이 붕괴가 어디 있어요? 차변에 있죠? 붕괴가 차변에 있으면 현금이란 계정 자기 집 찾아가서 자기 자리 가야 돼. 자, 3월 1일 현금 50만 원 있으면 현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차변에 가서 뭐라고 적는다? 3월 1일 적고 이름을 적는 거. 이름은 자기 짝 이름을 적어줘요. 뭐라고 있는데 자기 자리 이름이 뭐예요? 매출 적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50만 원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매출이 붕괴가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죠. 자기가 대변에 있으면 자기 집에 자기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대변 가가지고 날짜를 적어요. 날짜 적고 이름 적을 때는 자기 짝 이름 적어줘요. 자기 짝 이름 뭐다? 현금이네요. 현금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놓고 보니까 뭐다? 자, 보세요. 원장, 장부 해보니까 현금은 뭐하다? 자산이죠, 그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금 계정을 딱 보니까 3월 1일 날 현금 50만 원 증가했는데 어떤 말은 왜 돌아? 팔았기 때문에 돌아도 설명이 되잖아요. 붕괴 안 보더라도 원장 장부만 보더라도 내용을 알수 있잖아요, 그죠? 매출은 수익이에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딱 가니까 3월 1일 해가지고 현금 50만 원 되어 있잖아. 매출 50만 원이 발생했구나. 어떻게 해서 현금으로 들어와서 증가했구나 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좀 어려워요. 원장정기는 각 계정의 총계정 원장 전체를 원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총 계정 전체를 총계정이라는 이름을 생략하고 원장이라고 한다.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보고 붕괴하고 붕괴한 것 보고 원장 정기할 때는 붕괴가 차변에 있으면 계정의 차변에 가서 날짜 적고 상대편 이름 매출 적고 금액 적는다. 붕괴가 매출이 대변에 있으면 매출 계정의 대변에 가서
날짜 적고 상대방 이름 적고 금액 적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회계순환 과정 전체 순서를 공부했고요. 회계순환 과정이 발생되면 우리가 회계기간 중에 거래식별, 붕괴, 원장정기인데요. 원장정기, 붕괴, 원장정기가 학생들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원장정기를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거래식별하는 방법과 붕괴하는 방법, 원장정기를 이번 시간에 공부하셨고요. 조금 인내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반복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